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네, 오늘 또 선정되신 분은 댕냥나라 윤화공주님이세요. 아이디가 되게 특이하네요. 터미타임 관련 영상도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보행기도요. 시댁에서 100일 넘으면 쓰자 씻는데 뒤집기도 아직 못하는데 허리 망가질 것 같아서요. 네. 터미타임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뭐, 저는 터미타임이라는 말을, 뭐, 이렇게 일찍,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일찍 쓰진 않았어요. 근데, 터미타임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코칭을 다녀보니까, 뭐, 50일 된 아기를 이제 보건소 간호사님이 방문을 하셔서 터미타임을 해야 된다고 해서 터미타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아기가 이제 조금만 엎드리는 자세만 해도 막 즐거우라고 울었다는 그런 엄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터미타임을 엄마들이 너무 일부러 하지 마시고, 아기들이요, 요렇게 안아도, 이렇게 안아서 약간 뒤로 해도 고개를 요렇게 이렇게 들죠. 그러니까 요런 자세부터 좀 시작을 하셔서 천천히 각도를 이렇게 줘야지 아기를 그냥 어느 날 그냥 탁 엎어트려 놓고 그럼 아기가 고개도 못 드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터미타임이든 보행기든 뭐 쏘써든 뭐든 아기의 신체 발달에 맞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봤을 때 아기가 요즘 따라 이렇게 안으면 자꾸 고개를 이렇게 들어주고 좀 이제 걷고 싶은지 이렇게 약간 몸통을 자꾸 세우면 자꾸만 이렇게 발을 차고 이런 것들이 엄마들이 사용하시는 육아템과 시기적절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기도 못하는 아기한테 터미타임은 할수 있지만 뒤집기도 못하는 아기한테 보행기를 태우는 건안 되죠. 그러니까 보행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기가 뒤집고 다리에 힘이 생겼을 때, 다리에 좀 힘이 생겼을 때 보행기를 태우시는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걸으려는 어떤 이렇게 걸음마가 이렇게 약간 다리에서 이렇게 나타날 때 보행기를 태우시는 거예요. 터미타임 같은 경우는 아기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 허리에 딱 힘이 들어갈 때 각도를 조금씩 이제 요런 각도로 이제 안아줬다가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하시는 거야. 그 엄마 몸을 이용하면 가장 좋죠. 엄마 몸을 엄마가 이렇게 누워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그 아기가 힘들어도 엄마 가슴에 쿠션에 탕 이렇게 누울 수 있잖아요. 근데 땅바닥에서 할 경우에는 아기가 좀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그런 배려들을 해주시면서 터미타임 시간도 막 정해놓고 막 10분씩 20분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기가 힘들어하면 당장 돌려주고 아기가 이것을 편하게 적응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터미타임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터미타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기와 함께 놀고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오 고개 들었어 고개 들었어 아이고 힘들어 꽝 엄마 몸에 박았네 이러면서 천천히 했고 터미타임을 일부러 시간 내서 아기한테 교육하고 발달을 위해서 막 아기를 푸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행기는 저는 썼어요. 하지만 아기가 걸음마를 이렇게 하려고 스스로 할 때, 아싸, 요때구나 하고 바로 해줬고, 네, 뭐, 아기가 쏘서를 탈 때도, 안았을 때 아기가 점핑을 하고 싶어 할 때, 아이고, 요때구나 하고 딱 쏘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관찰해서 아기의 발달 단계가 왔을 때 하면 됩니다. 다른 아기들이 몇 개월에 이걸 했다더라, 미리 준비해 놓을 수는 있지만, 사용하는 타이밍은 아기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천천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어머니와 잘 대화해 보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